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은 문의를 해주셨던 제품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여기 지금 경기도 스틸랜드라는 지금 시흥까지 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논가스 용접기입니다. 논가스 용접기 정말 문의가 많으셨는데 논가스 용접기를 소개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리고 논가스 용접기가 과연 무엇이며 논가스 용접기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논가스를 용접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이런 꿀팁들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왔는데요. 지난번 시간에 위더스에서 출시한 노보아크라는 용접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용접적으로는 거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위더스라는 회사를 찾아왔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또 괜찮은 논가스 용접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릴게요. 가시죠. 네, 위더스는 2005년 설립된 회사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접 소모품, 용접 용품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업체, 해외 수입한 업체들은 덴마크 미가트로닉사 용접기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JC 용접기, 이태리 테크나의 저항 용접기, 독일 HKS의 용접 모니터링 장비 등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더불어 조종기, 아크홀더 용접 부품, 다수의 부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용접 컨설팅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드디어 위더스 한국 본사에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노보아크라는 용접기를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위더스에서 노보아크 논가스 용접기가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제 논가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용을 하며 일반 용접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또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말씀하시는 아크 용접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보아크 아마 알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그거는 일반 아크 용접봉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방식이고요. 이 장비는 와이어를 연속 공급하면서 용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뭐 미그 CO2 용접이라고 하고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미 알고 계시는 MMA 아크 용접 같은 경우는 용접봉이란 한 300mm 정도 되는 용접봉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 용접은 일반적으로 좀 얇은 펼대라 이런 부분들 용접을 하실 때 쉽게 용접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장비에 비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가스 용접을 사용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논가스도 가능하지만 보통 CO2 용접, 그 다음에 리프트 티그 방식의 알곤 용접도 다 가능하고요. 아크 용접 MMA도 가능합니다. 야, 근데 진짜 이게 용접기가 거의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네 가지 기능이 다 된다라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방법부터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또 부탁을 드려볼게요. 또 전문가분한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쿠 용접 구성품에는 일반적으로 플러그와 한조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해야 되고요. 기존에 어스, 홀더만 이걸로 작업을 해서 별도의 옵션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 홀더를 연결해서 아크 용접, MMA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MMA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그, 티그, MMA. MMA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전류를 노브를 이용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최대 185A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최대 3.2파이. 용접이 가능합니다. 아쿠 용접은 홀더, 어스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조이실 때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이 발생은 않습니다. 조여주시고요. 홀더, 아래쪽에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끼워서 시계방향으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용접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30A 정도 놓고요. 아쿠 용접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파이 용접봉으로 이용해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크 용접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농가스 용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는 4m를 구성을 시켰고요. 중요한 거는 토치 바디를 국산 스타일의 토치 바디 180A로 사용하게끔 해놨고요. 팁도 국산 팁을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을 시켰습니다. 이 토치 바디는 언제든지 쉽게 국산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 팁을 큰 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토치인데 이 팁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열이 쉽게 나고요. 저희는 국내 팁은 45mm 팁을 사용하기 때문에 열에 훨씬 강합니다. 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농가스는 그 가스를 공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보니까 팁에서 열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률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죠. 저희는 그걸 좀 보완하고자 국산 부품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와, 이게 근데 진짜 키포인트인 거예. 이미 농가스 용접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사용하시려고 알아보시다가 네. 조금 망설이는 부분도 네. 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농가스 용접기를 구매하면은 이렇게 지금 팁을 농가스 전용 미그 팁, 그러니까 짧은 네. 거 네, 네. 요것만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노바크에서 나왔는 지금 미그 용접기 같은 경우는 일반 CO2 팁입니다. 일반 CO2 팁. 시중에서 쉽게 구할 네. 수가 있고 길이 길고 굵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농가스 용접기가 가스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 팁에 열이 많이 맞습니다.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작았을 때와 컸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사용률 자체도 다르고요. 많은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건 진짜 사소하지만 너무 아이디어를 잘 썼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 꼽아서 바로 한번 사용되는 모습을 한번 네. 보여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아, 농가스 용접할 때는 중요한 거는 본체에서 나오는 이 선이 하나 있습니다. 위에 농가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체결을 먼저 하시고요. 여기 하나 남아있죠? 요 부위는 어스 케이블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플러그를 조이실 때는 반드시 꽉 조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치 4m짜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토치 홀들이 핀하고 가스 라인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커버를 여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편하게 용접 조건표를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에 선택을 할 수 있게 기본 잡아놓고 선택을 해서 하신 다음에 전압이나 전류 부분을 미세 조절을 하시면 그 근사치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여기 홀이 있고요. 이 홀 맞춰주시면 끼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야 헛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왼나사 쪽으로 조여주십니다.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저희는 브라켓의 이 롤러하고 이 와이어 거치의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집어넣으실 때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와이어를 이렇게 밀어넣으시면 여기에 롤러 사이에 걸치고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 속으로 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레버를 제끼시고 조이시면 됩니다. 예, 손급이 잘 안 되고 그러실 때는 이 레버를 좀 조여주시면 가압이 힘이 좋아져서 좀 더 원활하게 될 겁니다. 자, 인칭은 될 수 있으면 토치를 반듯하게 놓고 쓰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시면 MME를 아까 방금 하다 보니까 MME 선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미그로 선택을 하시고요. 가운데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인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모타 돌아가는 소리 들릴 거고요. 용접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그 선택을 했었고요. 전류하고 전압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전압의 불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돌리시면 전압이 조절이 됩니다. 전류도 전류 눌러진 상태에서 조절하시면 전류가 조절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전압을 한 대략 한 18V 놓고요. 전류는 한 160 정도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거는 저희가 노즐을 낀 상태로 용접을 농가스 용접을 한 거고요. 저희가 노즐을 빼고 용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이 용접을 하면서 플럭스 성분이 공기층을 차단을 합니다. 노즐을 일반 노즐을 끼다 보면 그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용접성에 영향을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노즐을 빼고 용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모재 10D짜리에다 지금 해놓은 거고요. 식으면 제가 피복을 한번 벗겨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러시질을 하면 훨씬 좀 괜찮아질 겁니다.
야, 방금도 진짜 네. 좋은 정보를 주셨는 게 저희가 지금 일반 논가스 용접기를 판매할 때 꼭 요 노즐을 장착하고 네. 사용을 하시라고 권장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또 좀 잘못됐었던 부분이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논가스 용접기를 사용할 때 이게 열 때문에 그런 거죠? 가스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의 흐름. 예, 보통은 네. 와이어에 화학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용접을 할 때 네. 공기를 차단을 합니다. 역할이. 예. 근데 노즐이 있음으로써 그 공기 흐름을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논가스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지금 이 노즐을 벗기고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란 걸 네.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전압과 네. 전류를 조절하신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볼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논가스 용접기를 사용할 때 와이어의 굵기에 따라서 표준 지금 전압과 전류값이 적혀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재 두께가 있고요. 네. 와이어 재질들이 있고요. 와이어 굵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참조로 하셔서 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네. 이제 보통 다 감으로 조절을 하시지만 네, 맞습니다. 이 지금 논가스 용접을 할 때 전류값과 전압값을 올리고 낮춤이 네. 어떤 효과가 주어지는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간단하게 네. 세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일단 먼저 드릴게요. 네. 미국 용접기들은 정전압이라고 해서 전압이 용접할 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류만 변하는데요. 기본 베이스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은 용접의 힘을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용접의 비드 모양이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처음에 세팅을 하실 때 용접을 뭐 잘 하시는 분은 잘 맞출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압 먼저 기준치를 맞춰놓고 네. 비슷한 포지션에 가서 맞추시고 전류를 조금씩 올려보시는 겁니다. 용접을 하시면서. 그 전류를 낮은 상태에서 조금씩 올려보는 예, 예, 예. 예. 그러면 어느 특정 포지션에서 아크 특성이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특성이 좋은데 용접 피드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전압을 조금 더 1V 정도 올립니다. 올린 상태에서 전류를 조금 조절하시면 또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전압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전류로 맞춰서 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지금은 그 일반 철 솔리드 와이어를 이용해서 CO2 가스를 넣고 용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착하는 거는 아까 논가스 하듯이 다 동일합니다. 자, 넣으실 때 항상 이제 끝에 가이드 쪽에 잘 들어갔나 확인하시고요. 롤러의 홈에 딱 맞힌 상태에서 조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가스를 넣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이제 가스를 넣다 보니까 저희가 CO2 조정기를 가스를 이용해서 이쪽에 가스를 공급을 시켜야 용접이 됩니다. CO2 와이어 제가 미리 조정기들을 체결을 해놨고요. 호스하고 밴드는 옵션이기 때문에 구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가스 표시된 부위에 넣으셔서 밴드를 꽉 조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O2 가스는 누르면 여기 플로미터 유량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낮은 전류대에서는 뭐 10에서 정도면 사용 다 가능하고요. 뭐 100A라도 150이나 이런 부분은 좀 세게 쓰실 때는 최대 25L까지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장비는 그냥 평균적으로 15L 정도 가게 만드시면 됩니다. 스위치 스위치 누르고 대략 15L 정도 넣고 쓰시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논가스에서는 용접기에서 이 나오는 선이 마이너스로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이 토치가 마이너스 구성이 되는 겁니다. 가스 넣어서 하실 때는 이거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용접기 나오는 거를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토치가 플러스 구성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모재에 연결되는 부분은 마이너스에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용접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대략 18V에 그냥 90A잖아요. 전압 18V에 90A 낮춰볼게요.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얇은 철판을 한번 갖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류대가 약해서 제가 얇은 걸로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CO2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두꺼운 거 하시려면 전류 전압을 좀 더 올려서 용접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2A급이면 최대한 4T, 5T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하실 겁니다.
아까 했던 방식으로 해서 용접, 알루미늄 용접도 가능하고요. 스테인레스, 솔리드, 플럭스 용접도 다 가능합니다. 아크 특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다음은 알곤 용접기, 리프트 TIG으로 해서 용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먼저 교환을 해야 되니까요. 기존에 이제 미그 했던 부분들을 좀 토치를 빼시고요. TIG도 마찬가지. 이 부위가 마이너스로 가야 있어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저희 여기서 출력이 나오면 이걸 연결하면 되지만 얘는 출력이 나오는 게 아닌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로 토치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토치도 별도의 옵션으로 구성을 합니다. 저희가 뭐 길이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별도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 특징적인 게 토치에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용접기 내부에 쏠이 열리고 자동으로 닫히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스를 열고 닫고 하는 방식이고요. 유량도 약간 제어를 가능합니다. 자, 토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곤 토치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자, 어스는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고 보통 이제 이 토치 같은 경우는 뒤에 가스 라인을 길게 연결을 빼놓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렉트로 가스 알곤 게이지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다이렉트로 연결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 조종기나 알곤 조종기 이런 거 연결을 가스병하고 연결하실 때는 정면에서 작업을 하지 마십시오. 혹시 뭐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 뚜껑이나 이런 부분이 튕겨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측면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꽉 조인 상태에서 가스를 열어주시고요. 알곤 같은 경우는 유량 자체를 높게 쓰지는 않습니다. CO2처럼. 그래서 보통 5리터, 10리터 내에 대부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얘는 대략 한 5리터 정도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그, 티그, MMA 있는데요. 이걸 TIG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류 조절하시면 제가 원하는 값으로 제어가 가능하고요. 최대 185A까지. 텅스텐 봉은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갈아놓고 쓰셔야 되고요. 적당히 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밸브를 여시면 이렇게 열리죠. 그 다음에 잠글 때는 여기서 잠그시는 겁니다. 자, 용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접은 가스 살짝 연 상태에서 어차피 저기서 유량이 잡고 있으니까요. 연 상태에서 모재 됩니다. 과감 뛰실 때는 과감히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알곤 용접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노브 아크 편을 찍었을 때 그 용접기로 알곤 용접을 하는 네. 방식이랑 똑같은 것 네.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노브 아크 용접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알곤 용접이 조금 불편하다라고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불편함을 좀 가지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알곤 용접은 고주파 방식의 스타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텅스텐을 모재에 가까이 대놓고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아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내부적으로 고압 PCB, 고주파 PCB라든지 여기에 토치 스위치 같은 게 없습니다. 단순히 출력만 내보내주는 방식을 하고 그 출력을 이용해서 출장을 다니시면서 알곤 용접을 하셔야 되는 구간에 잠깐 한 용도로 사용을 한 용도입니다. 스타트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알곤이 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네. 내가 기존에 알던 그리고 내가 기존에 쓰던 알곤 용접기랑 네. 방식이 달라서 네, 스타트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물론 알곤 용접이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전문적으로 또 알곤만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은 불편할 수 네,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알곤 용접기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논가스, 그 다음에 CO2가스를 이용해서 솔리드 와이어 용접을 했고요. 아크 용접을 했고요. 알루미늄 용접을 하실 때는 저희가 토치에 스프링 라이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테프론 라이너로 교환을 해주셔야 그 이용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 스프링 라이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 공급되면서 깎아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치 팁에서 와이어가 막히는 현상이 자주 생기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테프론 라이너 저희가 적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보통 이거는 용량이 작다 보니까 와이어 자체가 최대 1.0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와이어가 0.8부터 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적색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걸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 교환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치는 일단은 길게 좀 늘어뜨려 놓고 작업을 하셔야 좀 편하고요. 여기 보시면 토치 엔드 쪽에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를 푸시면 되고 이걸 빼시면 기존에
청색 라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좀 청색 피복이 되어 있고 끝에 부분만 열에 달라붙지 않도록 탈피가 좀 되어 있죠. 빼시고 테프론 라인화가 있습니다. 근데 테프론 라인화 보시면 여기에 오링도 있고요. 그 너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잡아주는 역할이고 가스 안 새게 하는 역할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되어 있는 부분을 잠깐 빼놓으시고요. 저기서 여기까지 집어넣도록 하는데 집어넣으실 때는 팁을 이 토치 끝단에 팁을 미리 풀어 놓으십시오. 풀어서 빼놓으시고 자,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집어넣으실 때 좀 더 원활하게 들어가시려면 끝단을 깎아내서 집어넣으시면 훨씬 원활하게 들어가실 겁니다. 집어넣으시면 그 끝단에서 약간 나올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팁을 좀 밀어서 넣으시고요. 팁으로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자, 중요한 거가 가스가 새지 말아야 될 곳인데 이 부위가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이 팁하고 팁 끝단에 테프론이 들어가 있고요. 삽입할 때 오링하고 너트가 있습니다. 너트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너트를 먼저 집어넣으시고 오링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흐름을 방해를 안 줍니다. 아까 풀었던 빼놨던 너트로 조이시면 됩니다. 토치하고 본체와 연결되는 부위에 이 테프론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용적이 보면 가이드가 철용도 같은 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빼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겹치는 곳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 테프론 라인화가 롤러 바로 앞단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살짝 풀러서 빼시고요. 롤러도 해서 빼시고 걸치지 않게 빼시고요. 이게 여기에서 60mm 여기 60 정도로 해서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토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오면 여기에 롤러를 제가 넣고요. 그래서 그러면 롤러 끝단을 걸리면 약간 이거 길다 싶으면 끝에 좀 더 자르시면 되고요. 여기에 눌렀는데 라인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닿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아마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조여놓으시면 되고요. 롤러 커버를 고정하시면 됩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하실 때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토치가 과다하게 커브를 그어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반듯하게 있어야 손금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진짜 너무 감명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는 게 물론 이렇게 제품을 좋은 거를 소개해 주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네. 깨알 같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진짜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혹시나 논가스 용접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논가스 용접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위더스 한국 본사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하여튼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용접기 금액이 지금 얼마죠? 예, 저희가 소비자가 해서 45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나왔던 논가스 용접기들이 한 50만원 중후반전에 가 있는 거에 비하면 네. 금액도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용접기가 예. 예. 저희 그 용접기 저 회사에 쭉 있는데요. 전시도 돼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장비부터 시작해서 뭐 미그, CO2, 플라즈마 절단기, 고도 용량의 뭐 티그 용접기라든지 ACDC 뭐 티그 용접기, 뭐 CO2 용접기들, 그다음에 더블포스 미그 용접기 이런 제이식 제품들도 있고요. 이쪽에 녹색 장비들의 미가트로닉 장비들, 고가 장비들 위주로도 또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하셔도 되고 협동 로봇도 갖추고 테스트하고 시운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 아 예, 저희는 경기도 그 시흥시에 있는 시화공단 안에 있는 스틸랜드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까운 데 계시면은 오늘 보신 논가스 용접기를 가서 한번 진짜 나도 한번 만져보고 싶고 용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미리 전화를 주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직접 또 시연도 해볼 수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진짜 이렇게 귀한 네. 시간 내주시고 네.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 기존에 노브아크도 사용을 관심을 많이 주셨고 사용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논가스 용접기 200GB를 출시한 기념으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한테 10분에 대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나요? 네! 10대!